많이 좋아졌네. 예. 네. 늦었자, 요번 늦었지?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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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식사하시기 전에 잠깐. 네. 저 우리 선수들 인터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잘생긴 사람이 있으셔가지고. 정현욱 코치님이 계셨으면 아무래도 제가 이제 신경 쓰는 부분이 조금 나눠져 있겠죠. 이제 피칭 파트에서 정현욱 코치님이 사이드라인이나 투구에 대해서 많이 하고 또 게임이나 이런 거를 좀 정현욱 코치님 다 하시고 저는 이제 서브에서 이제 선수들 훈련이라든지 컨디셔닝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선수들을 이제 보조를 하는 역할인데 캠프 오기 전부터 가시는 걸 알고 있어서 준비는 해왔지만 막상 또 혼자 하려니까 조금 버거운 면은 있더라고요. 제가 또 불펜장에 가 있으면 이쪽에 남아있는 선수들이 시간이 좀 붕 뜰 때도 있고 그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. 충현이가 좋아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문영익 선수도 초반에 많이 안 좋다가 지금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이제 늦게 합류한 신정원 선수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. 심리적인 부분도 그렇고 공 던지는 모습도 그렇고 조금 이제 어린 선수가 빨리 그래도 찾아내는 거 보니까 앞으로 또 좋은 공 많이 던질 것 같고 항상 이제 좋은 성적을 내는 팀들을 보면 기대를 그렇게 많이 안 했지만 새로운 선수들이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. 저희 팀 선수들은 기대는 안 했지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올라와줘야 되는 선수들이 한 두세 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문명익 선수, 홍정우 선수, 이재익 선수. 물론 지금도 조금 좋아지고는 있지만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올라와줬으면 좋겠어요. 그 선수들이 같이 보탬이 된다 그러면 저희 팀 투수들이 남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약할 것 같지는 않아요. 오성환 선수라든지 우규민 선수들은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가 있지만 젊은 선수들이 일주일에 3게임, 4게임 던지는 거 우규민이나 오승훈 같은 선수들이 3게임, 4게임 던지는 거는 또 틀리거든요. 그런 부분을 중간에 다른 어린 선수들이 커버해주면 또 우규민 선수, 오승훈 선수들도 페이스 조절해가면서 충분히 1년 동안 길게 좋은 공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밑에 지금 받쳐줘야 되는 투수들이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이 올라와줬으면 좋겠어요. 투수들한테 제가 마운드 올라가면 네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네가 던지고 싶은 거 마운드에서 다 던지고 내려와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. 마운드 올라가면 타자하고 싸워야 돼. 근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마운드에서 자기하고 싸우고 있는 선수들이 좀 많아요. 그러니까 타자를 잡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아, 이 공을 던지면 맞을 것 같은데 아니면 아 이 공 던지면 볼 던질 것 같은데 그런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자꾸 하고 있는 게 조금 저로서는 조금 불만족스럽고 자꾸 타자를 잡아내면서 자기도 마운드에서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건데 자기가 마운드에서 그걸 못 잡아내고 자꾸 안 좋은 모습이 반복되다 보니까 서로 마운드에 좀 위축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자신 있게 던져라 던지고 싶어 다 던지고 다만 지금 타석에 있는 선수가 굉장히 강한 타자다. 이 타자보다 다음 타자가 더 승부하기니까 수월할 것 같다. 그럼 이 타자를 어렵게 승부한다. 그러면서 어렵게 승부하면서 볼넷을 내주는 거는 괜찮다. 근데 선두 타자 볼넷, 투아웃 주자 없는데 볼넷 이런 걸로 인해서 대량 실점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걸 줄이다 보면은 저희가 시합에서 투수들이 방어율 내려가고 우리 팀이 시합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생기겠죠. 그리고 또 투수의 기본적인 조건은 스피드보다는 일단 정확한 위치에 던질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. 마운드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달라는 건 뭐 공을 강한 공 던지는 게 아니라 조금 어깨 딱 펴고 마운드에 있으면 저 사람이 뭔가 기가 느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. 근데 딴짓하고 막 자꾸 안절부절하고 그러면 그냥 우리가 옆에서 보기만 해도 아 저 수가 좀 긴장을 많이 했고 어차피 마운드에 올라가서는 맞든 안 맞든 내려와야 되잖아. 맞든 안 맞든 당당하게 좀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마운드에서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선수들이 고개 숙이고 이런 모습이 조금 투수는 맞는 게 직업인데 맞더라도 좀 당당하게 자기가 던지고 싶은 곳 가서 던져서 맞고 이제 그런 걸 조금 많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.
오승환 선배나 우규민 선배처럼 발 아프고 오래 잘할 수 있는 선수들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.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선수들 훈련시킬 때 이제 가동성이나 요번에 또 새로 배운 드릴이라는 그 훈련 스케줄이 있는데 이제 공을 힘만 들이고 잘 던지기 위한 몸을 쓰는 방법을 이제 선수들한테 조금씩 저도 배운 거를 같이 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또 반응이 좋더라고요. 또 자기들이 필요해서 또 하는 거 보니까 고맙기도 하고 오래 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돼야 힘보다는 몸을 이용해서 던지는 걸 해야 부상도 덜 당할 거고 그리고 마운드에서도 더 힘있고 더 좋은 공을 던질 수 있을 거니까 계속 그런 부분을 선수들한테 이제 얘기해주고 훈련도 찾아보고 같이 이제 하면서 선수들이 다 같이 오래오래 하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. 최지강 선수 그리고 최채영 선수 두 명이 이제 돌아오는데 지금도 건강하게 잘 하고 있다고 들었고 6월달 우리 복귀만 마칠 게 아니라 상무에서 제대할 때까지는 상무 선수로서 최대한 열심히 잘 던져주고 우리 삼성의 복귀에서는 또 우리 삼성 라이온즈를 위해서 자기 본인들을 위해서 마운드에 필사적으로 올라서 같이 싸워줬으면 좋겠습니다. 6월 달에 좋은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.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화이팅! 예, 그럼 하나 둘 셋 박수 치고 끝낼게요. 하나 둘 셋! 식사하러 가시죠. 네, 좋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